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주 손모 씨의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는데 새롭게 추가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면서 김 여사의 향후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 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두 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청구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가 무죄라면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적어도 손 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 범죄 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종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